시지바이오는 바이오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생의료 전문 기업으로 창사한 지 17년째가 됐는데요. 최근 5년 연속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지바이오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946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60억 원으로 전년보다 47% 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매출은 2017년 이후 연평균 20%씩 성장하면서 해마다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적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에 주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꾸준한 수출 확대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품목별로 들여다보면 무세포 동종 피부 이식제인 시지덤군을 비롯해 HA 필러와 고령성 단백질 탑재 골 대체제인 노보시스가 특히 고속 성장하면서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동정뼈에서 무기질을 제외해서 만든 DBM 골 대체제인 본제노와 알로믹스 등의 제품군도 전년 대비 10%씩 성장하면서 매출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CG바이오는 외형 확대와 실적 개선을 위해서 신사업 추진 등 사업을 더욱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상처, 외과, 뼈, 척추 분야의 바이오 재생 의료 사업과 더불어서 미용 성형, 나가 화장품 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서 전년보다 약43% 성장한 1,4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진출한 마이크로 니들 화장품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인데요. 마이크로 니들 화장품 브랜드인 더 마리제는 고분자 소재의 초미세 바늘을 이용해서 콜라겐 재생 효과가 탁월한 EGF 단백질 등 유효성분을 주변 세포에 방출하는 패치 형태의 화장품인데요.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지바이오 유현승 대표는 올해는 마이크로니들 화장품 출시 등의 신사업 전개와 더불어서 해외 수출을 더욱 강화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재생 의료 전문 기업으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 지바이오는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R&D 비용은 전년 대비 30% 늘어난 122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했습니다.